어서 와요, 파타. 어서 와. 팡이와 함께하는 레고 조립. 아, 오글거려. 아, 오늘 마인크래프트 레고. 제가 팬카페나 이런 데에다가 마인크래프트 레고 조립을 할 거다라고 공지를 해뒀었는데요. 아, 드디어 오늘 1회차입니다. 아, 일단 여러분들, 일단은 마인크래프트 존재하는 레고는 전부 다 샀는데요. 아직 배송이 안 온 것들이 많아요. 일단은 마인크래프트 레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다 안 온 거예요. 저거의 두 배만큼 더 옵니다. 마인크래프트 레고. 저거에 한 두 배 정도 더 올 예정이고요. 아, 오늘 일단은,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한 작은 것부터 맛보기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일단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지금 온 거 하나씩 보여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거는, 더 위더라는, 위더가 이 지옥인 것 같아요. 더 위더라는, 네, 마인크래프트 레고고요. 아직 다 안 와가지고 다 못 보여드리고 조금씩밖에 못 보여줄 것 같아요. 이게 더 위더. 이거는 첫 번째 밤. 네, 마크의 첫 번째 밤이라는 레고 이름이 첫 번째 밤입니다. 그리고 아, 요거는 크래프팅 박스라고 자기가 원하는 거 마인크래프트 만드는 것처럼 만드는 레고. 요게 조금 가격이 있는데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박스가 커요. 이거는 그 좀 자유자재로 만드는 거라 이런 건 나중에 하고요. 자, 그다음은 더팜. 자, 마인크래프트 보면은 농장 있죠.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요건 농장 더팜. 더팜이라는 레고고요. 아직 절반이나 아직 배송이 안 와서 제가 해외 직구매를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날라온 거예요. 자, 요거는 더 스노우 하이드 아웃이라고 해서 뭔 뜻이냐? 뭐 산 아무튼 눈 그 설산 기지인가? 뭐 그런 거 같아요. 뭐 설산기지? 아무튼 뭐 그런 거고요. 아, 잘 모르겠네. 자, 그 다음은 이거는 엔더포탈이라는, 네, 마인크래프트 엔더포탈. 엔드포탈이라고 지옥가는 문을 만드는 레고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옥가는 레고. 네, 엔드포탈. 채팅창 좀 이쁘게 써라 이씨. 아이고. 이건 뭐 사막 기지 같은 거 같아요. 네, 사막 기지. 이거 사막에 그 뭐 기지 같은 거 설치한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사막 기지. 그다음은 좀 큰 것들인데 이거는 뭐 네더월드인 것 같습니다. 아, 지옥인 것 같죠? 여기 보시면 되게 큰 애도 있고, 얘 이름이 뭐였더라? 아, 혜수님, 만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아, 고맙습니다. 요거는, 아무튼 네더월드 같아요. 이건 좀 커요. 네, 좀 크고. 아이고. 네, 원래 제가 오늘 마크 방송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좀 일찍 자야 돼요. 네, 내일 낮방송이 있어서. 자, 요거는 그 엔더드래곤. 네, 엔더드래곤 이름이 엔더드래곤이에요. 엔더드래곤 레고구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정글하우스. 네, 정글하우스. 이것도 좀 큽니다. 네, 정글하우스. 예, 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막 저거 레고 조립 방송을 이제 한 번씩 해야 할 거예요. 아, 근데 생방송에 지체 안 되게 뭐 제가 지금 평일에는 9시에 생방송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8시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레고 방송이 있는 날은 2시간 정도 평소 예정 시간보다 2시간 정도 일찍 방송을 키던지 아니면 좀 큰 것들은 뭐 3시간 정도 방송을 일찍 키던지 해서 그렇게 좀 틈틈이 좀 할 예정이니까요. 그리고 레고 방송 있는 날은 제가 카톡 보내드릴게요. 네,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하기, 페이스북 좋아요, 카카오톡 친구 맺어주시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팔로우, 그리고 네이버 팬카페 가입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진짜 시간이 없어요. 내일 낮방송이 있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예, 공식방송이 하나 있어가지고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좀 작은 걸로 어차피 처음 영상이니까 좀 작은 걸로 해볼게요. 자, 여러분 첫날 밤 요거를 첫날 밤 자, 요거는 지금 마인크래프트 레고가 총 열 몇 개가 나왔는데 지금 아직 안 온 것들이 있어서 진짜 기가 막힌 거 안 온 것도 있어요. 제일 큰 거 마크 레고 중에 진짜 막 이만한 거 막 장난 아닌 거 있거든요. 팡이 형 그냥 얼굴 안 보이게 하고 손만 보이게 하세요. 아이, 내 방송 얼굴이 생명이야. 뭔 소리야. 어? 감자탕처럼 레고를 다 쏟아버리세요. 허술해하지 마시고. 아, 마인크래프트 레고 지금 존재하는 거 다 샀는데 100만원 좀 넘게 든 것 같습니다. 네, 100만원 좀 넘게 드는 것 같고요. 총 열 몇 가지 되는데 일단 100만원 넘게 들었어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원래 이 마크가 이거를 이게 따버리면 아 이거 원래 이런 것도 카톡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이거 그냥 뜯으면 이 박스가 더러워지거든. 원래 레고는 여러분 나중에 중고로 팔 때도 박스가 깨끗해야 돼요. 근데 저는 마인크래프트 뭐 어차피 방송하니까 뭐 팔리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거든. 어? 내가 나중에 진짜 거지가 돼서 진짜 뭐 밥값이 없다 그럼 이런 걸로도 팔아야지 어떻게. 칼을 빌릴까? 아, 칼을 좀 빌려올게요 여러분. 에, 그럼 칼 좀 빌려올게요. 칼 좀 빌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짜잔! 자,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첫 번째 밤. 오늘 마인크래프트 레고 조립 첫날이기도 하고 첫 번째 밤이에요. 이게 여러분 원래 이거 막 박스 더러워지면은 안 돼요. 여러분 레고 같은 거 방송하실 때 방송하실 때가 아니고 여러분 레고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저는 레고 진짜 좋아하거든요. 레고 진짜 좋아해서 집에도 레고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레고가 제 취미이기도 하고 근데 마인크래프트 레고가 있더라고.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야.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이런 걸 레고 조립할 때는 여러분들 채팅창 읽어드리기가 쉽잖아요. 소통하는 방송이 되기 때문에 오늘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이제 레고 조립하면서 그리고 이거 버리면 안 돼. 뭐든지 버리면 안 돼요. 이게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인크래프트 레고는 버리면 안 돼요. 자 일단은 근데 생각보다 마인크래프트 레고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스케일이 크진 않아서 그래도 뭐 마인크래프트 레고니까 여기 크리퍼와 돼지 한 마리가 있네요. 여기 돼지 한 마리 있고 크리퍼가 있고 이거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레고 하시는 분들 절대로 박스 버리지 마세요.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박스 날라가면요 중고로도 못 팔아요.
Thank you.
자, 여러분들 마인크래프트 레고 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든 거는 첫 번째 밤 첫날 밤 마인크래프트 첫 번째 밤이라는 레고인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전체적인 틀은 이렇습니다. 일단 여기 크리퍼도 있고요, 스티브도 있고요, 이 돼지, 네, 돼지 목장이 이렇게 열립니다. 퀄리티 좋잖아, 괜찮지 않아요? 여기 나무 퀄리티 이뻐요. 나무도 이쁘고, 저기 보면은 스티브 횃불도 좀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디테일. 자, 여러분 일단 집안의 그 내부를 좀 공개해 드릴게요. 내부, 자, 내부를 보시면, 자, 내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부, 자, 이 내부 보시면은 여기 침대 있고요. 침대 옆에 탁상, 여기 화로 있죠, 화로. 그리고 유리창, 그리고 여기 곡괭이 그 걸어놓은 거. 마인크래프트 신버전은 벽에다가 무기를 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상자 안에 지금 빵이 들어가 있고. 자, 저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뭐 이게 상인 것 같은데 모르겠다. 자, 그리고 횃불이 있고요. 근데 더 귀여운 건 여러분들 이 앞에 돼지가 두 마리, 아니 한 마리예요. 돼지 한 마리. 에, 두 마리가 아니고 한 마리 들어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에? 나 포함? 아이씨. 다음부터 터프 걸고 방송한다. 자, 돼지는 한 마리고요. 그래 여러분들, 정말 디테일해요. 이쁘지 않아요? 보시면은 문 개귀여워. 여러분 문 귀엽지 않아요? 이거 뭐예요? 마인크래프트 문. 우클릭. 기다려보세요. 이게 첫날 밤, 첫 번째 밤. 아까부터 자꾸 가격이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 절대로 방송을 걸고 레고 스폰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다. 레고가 나한테 스폰할 이유도 없어요. 자꾸, 아니 아까 어떤 분이 팡이님 그 뭐 스폰 받았냐고 하는데, 레고가 나한테 스폰을 왜, 시청자 지금 300명 보고 있는데 임마. 나한테 스폰할 바에는 이 양머시기 양머시기한테 스폰하지. 스폰하지. 나한테 홍보를 왜 거냐고 임마. 거기 공중파 놔두고. 이거 얼마짜리냐면, 기다려보세요. 안 그래요? 이거 가격 봐드릴게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안 팔 거예요. 예. 네. 우리나라에서는 안 팔 거야. 아, 이거 한 7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인터넷에 검색하셔도 최저가가 막 37,000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그거는 배송료가 비싸요. 그래서 아마 7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팔아요. 저는 비행기 타고 날라온 거예요. 예. 네. 해외 배송. 동대문에서 팔아요. 그거는 짭퉁 레고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 중국산 레고가 마인크래프트 완전 베껴서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짭퉁은 되게 싸요. 엄청 싼데 원래 레고의 절반값도 안 돼요. 나름 디테일하긴 한데 그래도 정품이 더 이뻐요. 아니 옥스포드는 짭퉁이 아니고, 옥스포드가 아니고 진짜 완전 시계 같은 거 짭퉁 만드는 것처럼 막 마크도 짭퉁이 있어요. 레고가 여러 가지가. 네,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남은 건데 이거 버리기는 좀 그러니까 어디다 놓을까? 상자 안에 있는 빵을 빼고 여기다 넣어놓을까? 어우. 원래 아 이거 남은 거는 레고가 좀 잘 잃어버리는 조그만 것들, 원래 레고에서는 조그만 것들 원래 더 넣어줘요. 네, 그래서 남은 거고요. 제가 안 낀 게 아닙니다. 귀엽죠? 그리고 요거 나무를 옮겨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장착할 수도 있고요. 그냥 뭐 이런 타입인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뒤에다가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다가 자, 여러분들, 자, 우리 첫 번째 마인크래프트. 아, 제가 오늘 좀 방송을 오래 못해서 마인크래프트 레고 만드는 거를 제가 오늘 좀 일찍 자야 돼가지고 여기까지 해봤는데요. 팡이 오늘 멋있고 재미있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 우리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만 녹화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마인크래프트 첫날 첫 번째 밤, 네, 조립해봤는데요. 자, 녹화를 종료합니다. 오늘도 한번 안녕 팡이와 메이플의 팡이야.